작전 한번 못 해보고 계속 지던 박세정 이제 속 한번 풀었습니다. 이제 그렇죠? 천타 날렸어요 그냥. 네, 이런 어떤 필살기를 통해서 어쨌든 승리의 기쁨을 맛봤고요. 무엇보다 뭐 이런 플레이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만 글쎄요 정면 선수가 확실히 당황했던 것이 경기 내조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심시티를 해놨고 질럿이 오더라도 머리는 살리면서 SCV의 어떤 그 대처를 통해서 팩토리 완성될 때까지만 좀 버텼으면 몰랐는데 확실히 당황했어요. 마린을 못 지켰습니다. 네. 그 머린이 뭐 이제 조금이라도 진짜 2g 정도라도 낌새를 좀 눈치채고 있어갖고 저 서플라이 디퍼와 벼락 사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은 뭔가 좀 그 대응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일꾼한테 또 낚여가지고. 그럼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예. 사실 박세영 선수 얘기해보면 참 그 순박한 선수거든요. 말도 이렇게 좀 그 조심조심하고. 그렇죠. 선비 같은 외모에 누가 이렇게 전진 몰래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당한 거죠. 아, 머리 여기까지 내려가 있다가. 네. 완전히 재는데. 아. 큰 실수만 없으면 이 상황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몇 기가 지금 막 지금 난리 친 겁니까? 그러니까 머린이 여기서 머린은 그러니까 어떤 그 컨트롤을 전혀 해주질 못했습니다. 정면 선수가. 지금 부분은 이렇게 머린을 좀 살리면서 앞에 SCB를 이제 비비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질럿들이 그 SCB로부터 빠져나온 것도 하나도 있었고 그리고 일꾼이 프로브가 또 미네랄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줬네요. 네, 그렇죠.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네, 거기에다가 막는 동안에 SCB를 또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거 막았다고 해도 2위 어떤 게스치치나 드래곤 생산 이런 것까지 또 감안하게 되면 벌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면 선수 뭐 이미 머리를 잃는 그 순간 SCB를 다시 잃는 그 순간 승부가 결정 나버렸죠. 첫 벌쳐도 뭐 나오면 죽는 운명이었어요. 네, 겨우 그 질럿 하나를 지금 잡았고 좀 이따 벌쳐 나오면 일꾼 하나를 이 벌쳐가 잡는데 그랬길래 방정이지 이거 잘하면 진짜 토스가 테란이 토스 상대로 0킬 기록한 경기에 나올 뻔도 했어요. 네. 토스가 테란 상대로 0킬 이런 건 있긴 있었는데 뭐 벙커링 같은 거에 의해서 근데 3킬 했군요. 3킬. 예. 그 리플레이 끝나고 나오는 그 시간상 4분 만에 끝났습니다. 4분. 자 박세정 아무튼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지금 그 아쉬운 패배만 하다가 아주 뭐 자신이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한 경기 기분 좋게 잡았어요. 그렇죠. 최근의 연패들이 다 초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컸을 텐데 여러모로 어쨌든 자신감 기회가 또 생겼다는 점에서 뭐 어떤 그 얼굴 모습에서도 자신감이 보이네요. 아 대한상공일보. 김현 선수도 기분 좋죠. 네, 흐뭇하죠. 네, 기회 생겼거든요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명훈이 전진 두 게이트 날아가 주니까 신났죠 지금요. 잘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뭐랄까요, 태풍의 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두 번 펼쳤던 정명훈 선수가 또 한 번 아주 좋은 경기 펼치면서 기운을 잡아냈듯이 지금 정명훈 선수, 박세정 선수도 꽤나 또 자신이 있을 법하기도 한 게 박세정이 또. 예, 매치 포인트에서 김윤환을 잡았잖아요. 아주 완벽한, 진짜 압도적인 이런 그 경기를 펼치면서 김윤환을 이겼었고, 그리고 김윤환 선수는 매치 포인트에서의 토스전이 2승 2패를 좀 안 줬습니다. 김윤환 선수 토스전 승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매치 포인트에서는 2승 2패면 되게 낮은 거죠. 네. 그런 점 생각하면 박세정 선수가 좀 더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제재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세정과 김윤환이 매치 포인트에서 붙습니다. 경기. 지금! 계속 연패 중이었던 박세정 천진 게이트를 통해서 일단 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주 산뜻한 지금 아주 뭐 몸이 적당히 분해서 기분 좋은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1경기 끝나고서는 몸이 분명 안 풀렸을 거예요. 아 근데 네. 이 경기도 짧기는 짧았겠으나 짧은 건 마찬가지였지만 몸은 좀 풀렸습니다. 네. 김일환도 기분 좋습니다. 포기할 만도 했는데 박정희 달아서 올라오셨거든요. 자신의 기운인 줄 알 거예요 지금요. 네, 제재 경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도 예, 그만큼 장기전의 흑투보다는 경기가 좀 단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힘도 넘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누가 먼저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하는 방식 두 번째 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박수영 선수 진영입니다. 아, 앞서 정명훈과 경기할 때는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움직였었던 그 외 매치 포인트. 네, 지금 상대는 지금 김인환을 바뀌었습니다. 자, 박세정과 김인환의 대결, 제 경기로 들어왔어요. 엄청난 퀄러티인데요. 네. 네, 장난 아닙니다. 아, 남성분이에요. 네, 네 앞으로 아예 남성분 맞습니다. 네. 네. 아 이건 네, 거의 예, 이쯤이면은 거의 한 웹툰 예, 도전해도 될 정도 급으로 보입니다. 네. 네. 카메라를 찍고 싶다 카메라 찍히니까 당황하시는 분이네요. 찍다 찍히시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도 일단 선풀 네, 9호풀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어떤 작전이 나올 것인지 아무튼 제 경기에서는 초반 승부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8강 가기 진짜 어렵네요. 이어지는 D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3명 가운데 1명 많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네, 더욱더 긴장감이 넘칠 수밖에 네. 없고요. 양 선수들 간의 제 경기에서는 시드나 타이밍 러시에 그냥 밀려버렸고요. 네, 뭐 또 파일럿 지으면서 네, 더 시간을 또 놓칠 수도 있고요. 아, 이런 플레이에 심각하게 휘말려가지고 네, 지난 경기에서는 경기가 정말 많이 꼬였었잖아요. 김인환 선수 아 이번에는 네 그렇게 해주면서 뭐 세 번째 처리를 11시 지역으로 네, 미리 갖다 놓은 모습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방해를 심하게 받았으면은 저기다가 그냥 탁 펼쳤겠죠. 네. 네. 현재 느낌은 뭐 어쨌든 11시 지역의 해처리를 피민다라고 봤을 때는 김인환 선수가 올인보다는 어쨌든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뭐, 한 개의 드론이 11시 지역에 딱 도착할 때쯤 그냥 앞마당에 또 해처리를 짓게 되니까, 야, 이건 김인환 선수가 드론 한 기로 이제 자원 채취하는 그 시간만큼의 미네랄 순으로 좀 봉샘이 돼버렸네요. 예. 나름 꽤 손해본 겁니다, 김인환 선수. 예, 이게, 만약에 박세정 선수가, 예, 그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라면, 정말 엄청난 건데, 뭐, 그건 아니었겠죠. 그리고 박성적으로 병력 현진 배치 6개 정도 달립니다. 아 튼튼하게 입구는 아무튼 뭐 김인환이 오늘 과감하게 팍팍 들어오니까 신중하게 플레이합니다. 박성형도요. 네 어쨌든 뭐 올인 형태가 아닌 운영이다 보니까 박성 선수도 자신이 준비해온 운영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구전 연패는 좀 끊어야 됩니다. 김명은 김인환 상대로 진짜 그 전략적인 작전에 그냥 붙가버리고 말아서 운이 많이 짰을 거예요. 작전 쓰지도 못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저글링들이 프로브를 놓치고 있어가지고요. 예, 나름 지금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프로브 완전히 놓쳤기 때문에 이 정찰 효과마저도 이제 확신을 하게 돼버리면 뭐 올인 아니고 운영이구나. 훨씬 더 수월하죠 지금. 참 저도 이 한 덩어리 물고 있는 거. 예, 김민환 예. 선수 지금. 김민환 선수 거예요, 저거. 예, 예 프로브가 어디 가긴 어디인가에 있긴 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찾았어요. 애타게 불렀습니다. 어디 있는지. 네. 저기 있었어요. 제 경기 1차전에서는 정찰이 안 돼서 히드라 오린더시에 망했던 박세훈 선수가 이번 경기는 꼼꼼합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돼요. 16강 본경기 때 이길 때도 이랬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허무하게 질 일은 절대 없죠. 네. 그렇죠. 예. 그 김명훈의 그 드랍도 몰라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았으면 다 막았죠. 네. 가장 좋은 건 이프로브가 살아서 이제 11시 지역까지도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뭐 아마도 뭐 아 11시에도 펼쳤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대략 뭐 직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설마 본진에만 이 지역의 미네랄 멀티 쪽에 이제 해처를 피게 되면은 그래도 어떤 그 강력한 러시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이 있을 텐데 11시까지 이제 확인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저그 입장에서도 프로토스가 갑작스럽게 발업질럿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 형태를 구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쑥 하고 11시가 찔리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수비 라인이 본진 앞마당 그리고 고 앞에 미네랄 멀티 이런 상태인 거에 비해서는 수비하기가 훨씬 까다롭긴 합니다. 저그 입장에서도. 네. 예. 그리고 틀어막아야 돼. 이렇게 움직이를 봐야 되니까요. 혹시 보고 뛰쳐나올지 모릅니다. 프로브가 아주 훈장을 받아도 될 정도로 정찰을 성공했고요. 추가적인 행사 없이 해처리와 드론을 뽑고 있는 모습들을 다 확인했죠. 예, 오해 처리까지. 예. 거기에다가 일단 이 커세오가 오버로드 2기 정도까지 잡아주는 출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업과 발업되는 타이밍에 또 질럿 찌르기도 한 타이밍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자기 뒤에가 4기까지 늘어납니다. 자, 커세어로 다시 한번 체크하고 템플러 테크는 다 탔어요. 야, 이거 2기까지 잡나요? 일단 히더를 스커지 나오겠죠, 스커지? 오? 잡히는데요. 예. 이거 김유한 선수가 운영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지금 뭐가 이렇게 유니카운트가 막혔나요? 네, 경기가 좀 아닌데요. 쉽게 안 풀리고 있어요. 나올게 왜 이렇게 늦게 나옵니까? 네, 2기 잡고 커서 하나도 안 이르면 이건 뭐 상당한 이득이죠 지금. 네, 김유한 지금 왼쪽 눈에 이렇게 땀 한 번 흘러내렸어요 지금요. 안경 안으로. 거기에다가 뭐 또 봐야 될 게 공업과 발업 타이밍에 찌를 수도 있지만 김구현 선수가 보여줬듯이 굳이 견제 안 가고 미네랄 쪽에 확장을 가져가는 형태로 큰 한 방울 또 준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동안에 워낙 못 쓴 전략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막 그 다양한 작전을 선택할 수 있는 박세영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성공 콜로니들 이제 건설되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한 번에 만약에 이제 공업이 된다면 근데 위험합니다. 공업이 된다면. 근데 공업 맞춰가지고 지금 술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공업과 발업이 어느 정도 지금 찌르는 타이밍상 맞아 떨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커세어도 같이 가져오면 좋죠. 예, 되도록. 발업은 딱 됐고. 네. 자, 바로 공격 방향이 11시입니까? 히드라리스크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이러면서 커세어들 같이 활동하게 되면은 오버로드 공짜로 막 두 기씩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저글링과 성크노로 막기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크톡 붙어야죠. 아직 하나의 선크를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야, 이거 공업 됐겠죠? 공업 됐어요. 예. 드론 다 지금 정리해야겠죠. 지금 아폰의 화력이 그나마 러커가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피해는 이거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서 확장을 시도하는 박세훈 선수의 움직임이라면 분명히 토스가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엄청 좋죠 지금. 장난 아닌데요 진짜 박세훈. 예, 원래 운영하면은 이렇게 강한데. 네. 예, 내가 무슨 이 아주 초패스트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더라, 땡이더라, 이런 거에 밀려서 그렇지, 운영으로 승부하면은, A급 저거더라고 승부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누구랑 경기를 준비해서 나온 전략인지 몰라요. 준비된 건 못 쓴 걸 수도 있어요. 네, 김유한 선수가 이때 타이밍에 뭔가 옵저버가 갖춰지기 전에 어쨌든 질템으로 갔기 때문에 말이죠. 예, 드랍이라는 어떤 한 방으로 견제까지 통해준다면 모를까, 거기에 멀티를 저지하는 것도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박세호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가 3기즈 가져가는데 드랍 뽑고 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요.
이건 그 또 한 번 박세정 선수가 저구 상대로 막 원사이드 경기 한번 보여주는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천천히 뭐 업잡아 뜨면 뭐. 예. 확실히 그 견제 때문인지 지금 움직임이 김현 선수의 움직임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예, 또 견제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병력을 또 합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럼요. 이거 코세어가 제공권까지 장악하잖아요. 이제 드랍입니다, 드랍. 예.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김미환 선수가 드랍 생각했어도 코세어 때문에 이게 드랍이 자유롭지 않고요. 오히려 셔틀 드랍에 의해서 한 번 더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정면 치겠는데 이 정도면요. 그 뒤에는 템플러도 있습니다. 하이 템플러도 준비가 되고요. 아, 중간에 스커지. 네. 이 정도 피해로 해결이 됐고요. 네. 그 치상면을 가면 얼마 정도 있죠? 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러커는 멀리 있나요? 러커 어딨죠? 본진에 러커 없습니까? 아니, 이거는 러커. 지금 빈집으로 맞게 예. 답이 없고 어차피 그렇죠. 11시를 못 지키거든요. 예. 11시에 털렸다고 봐야 돼요 거의. 제가 11시 주고 3시 먹으면 이거 피장파장입니까? 그게 피장파장입니까? 저그랑 빈집도 템플러가 만약에 빈집도 사이닉스톱 두 번이면 이거 막힙니다. 예. 스톱이 만약에 장전이 돼 있으면 이거 막혀요. 한 방 더! 근데 문제는요. 정타로 들어왔어, 정타! 지금 여기 멀티를 저지시키는 것만으로 11시가 날아간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1시, 근데 11시 해체는 더 이상 피 입어서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퇴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무빙샷 안 하고. 네. 그래도 넥서스라도 지금 취소시키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라도. 네. 아, 근데 예. 이거. 아, 예. 오, 정리됐어요. 넥서스 치켰습니다. 서로 피해는 많았어도 센터가 한 번은 있어요. 다음 턴 누가 빠릅니까? 야, 지금 선수가 너무 어려운데요. 김민호 선수가 다 털려요. 오면 다 털려요. 11시 막아낸 것만도 참 진짜 대견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지금 싸움이었습니다. 그만큼 김민호 선수 어려웠어요. 계속 견제를 받고 유닛을 소모시키다 보니까 11시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유닛을 뽑아내는데도 해처리가 많지만은 라바를 전부 다 활용할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김민호 선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일처리 플레이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예. 그러니까 해처리만 많은 거예요, 해처리만. 예, 지금 라바 다 놀거든요. 네. 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지금 100밖에 안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이거 박세현 선수 갖추거나 하면 이거 막기 힘들 것 같은데요. 3시 방어태드만, 기초 방어태드만 되면 나가겠죠. 여기 오버로드 많습니다. 하지만 스포커는 하나 있고요. 오버로드 다 죽어요. 그래도 커세어는 좀 지킬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근데 주병력이 와요. 주병력이 앞마당으로 옆구리 칩니다. 옆구리 여기에 지금 러커 잔뜩 있으면 병력도 별로 없는 김인환 3시정의 병력이 있습니까? 네. 유니카운트가 70인데 이거 병력 지금 진짜. 이렇게 공격을 오는데도 11시 병력이 움직이진 않아. 김인환 선수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리듬도 완전 대박. 이쪽 쳤다 저쪽 쳤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미네랄 멀티 쌩쌩 돌고 있죠. 추가 멀티 또 가져가고 있죠. 예, 토스가 저구 상태로 뭐 회전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지 뭐.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막아도 지금 막은 게 아닌 게 드론 피해라도 없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김현 선수에게 딱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 드론의 피해가 너무 많은데요, 거기에. 안 보이는 유닛 다 템도 뜹니다. 옵저버. 오버로드 떨어져. 다 막아놔야 돼요. 멀티태스킹 능력이 지금 박세호 선수가 빛을 내고 있어요 지금. 11시 스포커는 게임에서 싸웁니까? 예, 저기 강정호스 게임에서 아, 그래도 뭐 히드라하고 뭐 다채방 1대랑 다채 이기죠. 아, 여기서 뭘 하나 썰어야죠. 쟤 썰고 스포 게임은 됩니다. 쟤 썰고 스포 게임 게임은 깨지겠는데요. 김현 선수의 오히려 역공전을 지금 현재 모습은 거의 뭐 얼음댕 같아요. 네, 아, 이거 안 보여요. 아, 저 옵저버 오버로드는 결국 발끈 러시 가네요. 근데 이게 수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건 이게 이제 너무 질질 끌려다니니까 김민환 선수가 끌려다니면 절대 못 이기거든요. 네. 끌려다니면 이거 뭐 종족 불문, 실력 불문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민환 선수가 오히려 공격을 택한 건데 아, 이렇게 프로토스가 저거 상대로 이렇게 막 질질 끌고 막 오히려 주도권 잡고 이런 경기 거의 보기 드물 힘들죠. 네, 박세현 선수는 일단 옵저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러커 연탄 밭이 더 강화되기 전에 지금 타이밍에 나와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싸우다가도 진짜 조여지만 또 말라요. 아, 저거는 저거 캐논 하나 깨준 거는 오히려 도움입니다. 저 왼쪽 중앙 쪽에 있는 캐논은 박세정 선수가 진출하려면 자기 스스로라도 깨고 나가야 되는 드라곤 많아요. 유닛으로 틀어막기에도 지금 김유한 선수가 답답해요. 하지만 김유한 선수가 만약 역전하려면요
어느 정도 틀어 막은 가운데 5시 멀티를 사전에 끊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3시 3도 치열합니다. 5시를 조금만 보내면 되는데 여기 하이템플러 없으면 아 이건 무리죠. 네, 조여지면 안 됩니다. 일단 박세영 교 이렇게 잘 써거든. 조여지면 안 돼. 마지막 3을 치면 네,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박세영 선수가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는 이거 어떤 그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동두가 프로토스 적외 관계를 봤을 때 토스가 여기서 무너진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원 상황이 안정화되면서요. 네. 김인환도 네, 김인환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네, 뒤를 안 보고 여기에 완전히 걸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싸내기에서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고 그 다음에 조여야 돼요. 저울이 뒤에 저거는 뭐합니까? 지금 안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예, 박세정이 방금 전에 언덕 위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간 거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예. 근데 박세정 선수 유닛 추가가 예, 그러면서 어쨌든 11시는 다크 견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바일런 유닛 카운트가 200 만들 수 있거든요. 83에도 머무릅니까? 자원 쪽으로 들었어요 이게. 자원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네, 7, 8천 남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김유현 선수를 계속 보내서 여기 끝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시간을 주고 순간 멈추게 되면 유닛이 모이거든요. 네. 박세정 선수도 상식적으로 병력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박세정은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박세정? 이건 유닛 카운트 절대 안 막힙니다. 200분의 86이에요. 이거 미스테리한 경기가 되나요? 네. 박세정 선수 이제 한번 돌았나요? 예, 그 예, 페이트 한번 돌린 거. 예, 예, 예. 지지. 막았죠. 예. 김현 선수가 결국에. 네. 쏟아붓다가, 예. 쏟아붓다가. 근데 박세정 선수 좀. 네. 예, 마지막 그 순간에서 어떤 유닛 추가는 조금. 이거 보는 사람들 나요, 이거 말이죠. 네. 글쎄요, 김인환 선수. 네. 네, 김인환의 뭐 투혼이 빛났던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박세정 선수가, 이겼다. 잡았어.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한 나머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막았지 않습니까? 딱 막을 정도만 뽑으면 되는 거죠. 네. 김인호 선수가 지지를 쳤어요. 자 박세정 지금 아무튼 재경기 걸쳐도 2승에서 그렇지 박세 분위기입니다. 네. 정면 한번 더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초반에 넘어가고 운영하니까 자신이 준비한 걸 써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던 박세정 김인호까지 잡고 이제 정면을 한 번만 더 잡으면 8강 갑니다. 박세정의 기회가 좋지. 잠시 후에 뵙죠.